말 걸지 말라니까 이제는 전화를 해요. 제가 하는 말이 심각하게 와닿지 않나 보죠. 잘 시간이잖아요. 잠이나 자라고요. 이런 식으로 내 인생에 관여하려고 할수록 난더 밀어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. 상처받아도 난 몰라요. 뭐가 상관없어요. 그런 말해도 하나도 감동 안 받는다고요. 무슨 로봇이에요? 상처 받을 거잖아요. 괜히 혼자 아파하지 말고, 그냥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말아요.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관심 주는 거예요? 당신이란 사람, 끈질기고 기가 막혀요. 됐어. 더 말하고 싶지 않아요. 상처 받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요. 난 경고했어요. 이제 전화도 안 받을 테니까, 그렇게 알아요.